명품 뇌물 국정농단 살인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이번 수사심의가 취재형 목사가 진술하지 않은 수심의는 저희는 무효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취재형 목사가 들어가서 진술을 하고 수심위원들이 그 진술을 들어야만 제대로 된 수심의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상식에 입각한 국민의 법 감정이 반드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에 고려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또 막으면 어떻게 해? 우리 서울의 소리 들어가고 자 들어와야 이제 카메라 좀 더 들어오고 왜 막아? 왜 막아? 아니 왜 막아요? 왜 이게 서울의 판지 찍힌 건데 왜 아니 왜 못 막냐고 문 열어 빨리 왜? 아니 법적 근거를 대 왜 막냐고 문 열어 빨리 건드리지 마세요 문 열어 주변인들 왜 막냐고 건드리지 마세요 아니 안에 들어가 계세요. 나중에 왜 그래요? 야, 왜 주제를 망해? 카메라. 아 카메라. 아니. 아니 카메라 맞지 마시고요. 아니 지난번에도 맞고 언론인데 언론. 다섯 명도 안 되잖아요 지금. 선관님하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자. 세 명 들어 세 명. 자 이제 됐어 예. 못 들어왔어요. 예정적으로 이제 민원실에 들어가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오겠습니다. 합시다, 접수. 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하는 접수증인데 이게 과연 수심이 위원들한테 전달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 제출하러 갑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네. 화장품이죠. 네. 나왔습니다. 중앙지검 민원실에 9일날 열리는 부심이 접수를 했는데 의견서를 오늘 오후 3시에 담당자한테 전달이 된답니다.